Cause I love it, cause I want it. 영어 프리즈의 모든 걸. Cause I wish it, cause I'm ready. 영어 프리즈와 함께, yeah. SM 아티스트가 진행하고 SM 아티스트가 게스트로 함께합니다. 이것은 생방송인가 수행 방송인가 SM Live, SML, SML 두 번째 호스트입니다. 레드벨벳 어서오세요. 네,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자, 그럼 SML 두 번째 시간 레드벨벳과 함께 알차게 꾸며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SML 레드벨벳 편 함께 할게요. 웬일 영세트 2부 시작했습니다. 레드벨벳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멤버들이 나오니까 단체 인사할 때 제가 같이 하게 하네요. 아, 신기합니다. 웬일 영세이트 저희 라디오에는 지난 8월에 출연했었습니다. 퀸덤 때 컴백을 했을 때. 그 이후로 방송을 종종 들으셨나요? 아, 인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듣고 있다 이런 얘기 제가 또 문자로도 많이 듣고 네네네네 지켜보고 있다 뭐. 그렇죠 네. 어, 그리고 또 그 우리 아이린 언니는 완소예요. 완소. 완소가 뭐 청취자 여러분들을 제가 완소라고 부르거든요. 네. 저희 언니가 엄청 잘 챙겨 들어줘가지고 완소입니다. 네, 한 번 더 나와주세요. 예. 저번 출연 때에 비해서 어떻게 제 진행 능력이 좀 발전했나요? 아니, 너무 여유로워졌어.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 웃는 거 봐. 아까 전에 들어오는데 저희를 보면 멘트를 하면서 저희를 막 제가 진짜 멀티를 못하거든요? 이게 익숙해진 거죠, 이제 조금. 괜찮아요? 아, 네, 보면서 네. 우리끼리, 아, 쟤 뭐야? 완전 여유 있어서.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뿌듯하네요. 지금 마스크로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지금 귀에 걸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너무 듣기 좋네요. 제가 지난번에 진짜 긴장을 많이 해서 말리기까지 했었어요. 말렸었는데, 아, 예, 지금 너무 괜찮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제가요. 실제로 본 연예인 중에 가장 예쁜 연예인은 누구라는 질문이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주저없이 제 멤버들을 꼽았습니다. 와. 아 근데 좀 요즘 웬디가 리액션이 너무 가식적이다. 아, 네, 그렇죠. 로봇 같은가요? 제가요. 이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심에서 근데 진심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생얼도 보고 꾸며진 모습도 다 보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번 컴백 때 제 리즈를 다 우리가 최고다 뭐 이런 말인가요? 예. 우리 멤버들이 최고다. 우리 멤버들이 짱이다. 감사합니다. 진짜 실물 감사합니다. 보면 놀라십니다. 실물 보여드리고 싶다. 마기꾼 아니고요. 마기꾼은 뭐야? 마스크 마기꾼 아니고 친구들을 아주 예 마기꾼 아니고 마스크 벗으면 더 빛이 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레드벨벳 멤버니까 완디로서 좀 노골적으로 신곡 홍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새 미니 앨범 The Re-Festival 2022 Feel My Rhythm 소개를 조금 해볼까요? 네. 타이틀곡 Feel My Rhythm을 곡 소개를 부탁드릴 건데 제가 오늘 DJ로서 만드니까. 타이틀곡 Feel My Rhythm은요 유명한 클래식 음악이죠. 지선상의 아리아를 샘플링한 곡으로 강렬한 트랩비트와 또 역동적인 베이스 위로 아주 섬세하고 우아하게 펼쳐지는 스트링의 선율이 조합 아주 매력적인 팝댄스 곡이고요. 네. 저희 레드벨벳의 환상적인 보컬로 표현한 가사는 노래를 따라서 그 시공간을 넘나들며 자유로운 상상여행을 한껏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동감 있게 담았고 어디까지 하세요? 끝입니다. 찢어버렸다. 찢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잘 읽는다. 잘 읽었다. 에이구야.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 Air on the G-string을 샘플링한 팝댄스 곡이잖아요. 네. 멤버들 처음 들었을 때 어땠죠? 저희가 다 같이 들었었잖아요. 네, 모든 분들이 아마 이 노래 를 처음 들으면은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노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익숙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곡 이게 사운드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게 깔리니까 일단 어느 정도의 바흐 선생님의 화제성은 먹고 가지 않나. 예, 바흐 선생님이 좀 많은 네. 대단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일단 뭐 화제성을 쭉 끌고 간 다음에 네. 이제 제가 좀 노래가 나오고 여기 라디오를 오면서 좀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네. 이 저희 필마이 리듬을 네. 들으시는 분들이 울컥한다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반응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희 멤버들이 되게 이 노래를 들으면 벅차오른다 맞아요. 울컥한다 맞아요. 이런 네. 반응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좀 통한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면서 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역시 가수 아티스트 분들이 약간 노래를 부르거나 그런 목표가 있으면 그게 딱 그대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저희 러비들 덕분에요. 저희 이번 앨범 선주문량 자체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우리 51만 장으로. 아, 감사드립니다. 진짜 다시 한번 진짜 감사드리고. 네. 감사한 인사를 네. 저 말고도 또 진짜 저희가 이런 거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쵸? 예상하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 열심히 해서 나오자라고 나왔는데 진짜 그만큼 기다려주신 러비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네. 들면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얘기를 네. 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아, 네. 그 이번에 저희 앨범 녹음할 때 네. 평소보다 녹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었죠. 그쵸? 맞아요. 저희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장르들로 네. 담겨져 있고 이번에 특히 가성을 진짜 많이 썼어요. 맞아요, 맞아요. 현기증이 났어. 네, 저 머리가 막 오, 막 핀이 돌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네. 꼭 여섯 곡 담겨져 있으니까 다 들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앨범이.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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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예. 네. 박예슬님 문자 하나만 읽어주세요, 조이 씨. 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선배님과 콜라보하게 된 소감은. 영광입니다. 진짜 상상하지 못했던 바흐 선배님, 바흐 선생님이 써주신 그 네. 지선상의 아리아에 저희가 살포시 얹었다. 대만 네. 남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네요. 그쵸. 진짜 현대까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사랑받고 하는 게 진짜 클래식 뿐인 그쵸.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저희가 저희 노래랑 콜라보라고 해야 되나? 콜라보가 아니죠. 저희 이제 네. 샘플링 네. 콜라보 맞죠? 네. 네. 너무나도 좋은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성섭님의 네. 문자 읽어주세요. 슬기 씨. 필 마이 리듬 샘플링한 바흐 선배님 탄생일도 3월 21일인 거 알고 계셔서 알고 맞춰서 오늘 앨범 나온 건가요? 이거 아마 회사에서 계획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도 정확히 모릅니다. 몰랐던 사실인데 네, 인터넷 보고 알았어요. 네, 저희 회사 분들이 이런 거 계획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정말 맞아. 다 노립니다. 약간 이런 포인트를 약간 네. 노려서 아마 아마도 것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이유리님의 문자. 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멤버들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컨셉 소화하면서 이 부분은 나랑 찰떡이었다 하는 부분과 조금 어려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근데 이번에는 저희들의 의견을 조금 많이 그죠? 진짜 반영을 네, 해주시고 맞아요. 들어주시려고 네네네. 처음부터 했어요. 준비 맞아요. 전부터. 맞아요, 맞아요. 반영된 부분이 이제 Feel My Rhythm 가사를 그쵸? 또.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 있었잖아요. 네. 그 바흐 선생님의 지선상의 아리아처럼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가사도 해서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해 맞아요. 주셨죠. 맞아요. 네. 저희끼리 진짜. 막 의견 내면서 이렇게 이렇게 조합도 해보고 이렇게 이렇게 네, 조합도 해보고 맞아요. 맞아요. 발음이 또 잘 맞는 게 뭐지 하면서 맞아요. 이렇게 해보고 네, 해서 네. 나온 영상통화하면서 했잖아요. 네. 녹음을 영상통화하면서 제가 걸어가지고 맞아, 맞아. 가사 뭐로 할까요 여러분? 이러고 맞아, 그 부분 맞아. 가사가 거기잖아요. 노래를 따라서 저 달빛에 춤을 춰 문제의 가사였죠. 네. 딱 거기가 어려웠죠. 이번에 컨셉 소화하시면서 나랑 찰떡이었다 하는 부분들이나 어려웠던 점들이 있을까요 멤버들? 어려웠다기보다 찰떡이었던 것들 하나씩 얘기해봅시다. 예리씨 저는 일단 저희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그 봄의 요정 처럼 이렇게 아래서 태어나는 아래서 좀 박혁거세 선생님 느낌으로 태어나는데 좀 봄을 맡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잘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아이니 언니. 저는 그 발레리나 컨셉 할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쵸. 여러 가지 새롭고. 그게 너무 약간
여러 가지 포즈도 막 해보면서 맞아. 연습도 맞아. 해갔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포즈가 있는지. 손끝을 어떻게 맞아 손포즈도. 다리 끝을 맞아, 어떻게 맞아. 할까. 이걸 엄청 신경 써서 갔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 맞아요.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슬기 씨. 저는 제 뭐지 약간 말레피센트 같은 그런 느낌. 너무 예뻤어. 샷들이 네.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독보적이었습니다, 진짜. 근데 뭔가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마음에 듭니다. 근데 그거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뭐야? 태민 오빠. 아, 네. 아 저도 몰랐는데 네. 그 왕관이 네. 그 제가 쓰고 있던 게 네. 태민 오빠가 티저 때 쓰고 아, 있던 진짜요? 제가 똑같은 걸 쓰고 있더라고요. 아, 색깔을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아 똑같지만 색깔만 다르게? 제 생각엔 그걸 쓴 것 같아요. 제작이 아니고 똑같은 브랜드예요? 아 이게 그거 그때 제작이었는데 다시 쓰신 건가? 제가 모르시고? 당시에 머리에 물려받았나요? 물려받았어. 역시 뭔가를 얹었으면 좋겠는데 선배님께 물려받아야죠. 네. 근데 그 기운을 제가 받아서 어쩐지 독보적이더라. 어둠의 마음으로 거듭나셨잖아요. 어쩐지 아주 독보적이었어. 우리가 오면서 차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나 몰랐어. 나 처음 저희도 알겠네요. 몰랐어요. 네, 처음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또 조이 씨는? 아, 저는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좀 블랙 앤 화이트를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뭔가 데뷔 때의 색감이 화려한 네. 것들을 좀 소화를 잘하고 싶어서 좀 귀여운 척을 해봤습니다. 아, 이거. 아, 손손 이거 안녕 안녕. 정말. 조이 씨 웃음이 진짜 상큼했어요. 약간 맞아. 데뷔 때 보는 느낌이었어요. 맞아. 예.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이재영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 예리 씨 읽어주세요. 우와 설마 그 빈센트 반 고요? 바흐요 바흐. 아 예. 빈센트 반 고흐가 아니고 네? 바흐입니다. 바흐요. 바흐. 네 바흐. 예 바흐 선배님의 선배님 선생님의 지선상의 아리아를 샘플링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6시에 딱 나온 따끈따끈한 저희들의 타이틀곡입니다. Red Velvet의 Feel My Rhythm.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Red Velvet의 Feel My Rhythm. 아 누가 부르고 누가 했는지 참 노래가 좋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요. 문자들이 와 있네요. 이호빈님. 네 가사도 너무 아름다워서 더 울컥해요. 꽃가루를 날려 부분부터 자유로워져. 이야. 가사랑 멜로디가 진짜 아름다워요. 바로 후렴이 이어져서 더 벅찬 기분. 아, 그쵸. 진짜. 진짜 이게 이거 들으면 왜 눈물 날 것 같지? 이게 뒤에 깔린 사운드들도 진짜 많고 가사도 그렇고 뭔가 두두두두 약간 드럼 자유로워 지금 드럼 소리처럼 약간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그런 스트링 선율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네. 더 약간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8697님 네 뮤직비디오도 봤는데 진짜 다 너무 예쁘고 열심히 준비한 게 느껴져요. 얼른 무대도 보고 싶다. 안무 너무 기대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이번에 저희 안무가 좀 색다르지 않나요? 네. 네. 딴 때에 비해? 맞아요. 맞아요. 느낌이 그쵸. 다르죠? 결이 그쵸? 좀 다른 느낌? 네. 그래서 되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줄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맞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이러면서 진짜 약간 단체 직캠을 봐도 좀 재밌을 것 같은 맞아요. 느낌. 맞아요. 우리 멤버분들은 뮤비를 봤잖아요, 저희가. 네. 네. 뮤비 어땠어요? 오늘 뮤비 리액션 찍었어요. 네, 저. 맞아요. 저는 웬디 와이어 탄 거 너무 기억에 남네요. 아, 나는 와이어 탄지 몰랐다, 나도 언니? 몰랐어. 깜짝 놀랐어. 왜 몰랐지? 다 개인적으로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개인 촬영을 무슨 맞아. 촬영을 했는지 몰라요. 그 개인으로 찍으려는데 잠깐 이게 어떻게 딜레이가 조금 돼가지고 제가 마지막 날 밤에 12시에 가서 찍었습니다. 와이어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네 너무 재밌어요. 아니 헤어를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CG잖아요. CG여서 없잖아요. 앞에 왕딸기가 있다 생각하고 위에 공중에서 막 헤엄을 치면서 립을 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고 나서 현타가 너무
아니 그 비하인드 카메라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아, 이렇게 이 손에 든 딸기도 이거 시지예요? 진짜 거기 근처에 딸기 농장이 진짜 많았어요. 딸기를 사셨어가지고 딸기를 다 으깨가지고 아 진짜 손으로 예. 다 이렇게 집었으면 진짜 딸기예요, 여러분.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무서웠어요? 오. 네, 좀 크리피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저보고 네. 아까 계속 비웃다던데.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요? 아닙니다. 아, 여러분들 저희 뮤직비디오도 한번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예. 왜 들으면 아셨을 텐데. 어. 지금 제가 지금 라디오 DJ 하고 나서 계속 이렇게 나가고 알아요. 근데 갑자기 나서 아니. 계속 나오는 줄 몰랐네. 예. 예. 김동희 님의 문자 또 읽어 주세요. 네, 안무에 발레 동작이 들어가나요? 아, 발레 동작이라고 해야 되나? 동작은 발레는 아니고 맨 처음에 좀 비슷한 그런 느낌. 약간 오라고 보여 주세요. 예? 웬디 씨. 아, 따라라라 하. 따라라. 이건 안 되겠네요. 예, 예,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우아한 느낌의 동작들이 있어요. 손을 보여 주는 그런 동작들이 있습니다. 네. 한성준 님. 네, 한성준 님. 슬기 씨. 딸기 먹는 씬 있던데 뮤비 찍으시면서 딸기 몇 개 드셨나요? 야. 아. 이게 진짜 딸기 먹는 씬이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되게 예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딸기를 누가 이렇게 먹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의미 먹을 수 있죠. 눈을 천천히 뜨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먹을 수 있죠. 아,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네. 자꾸 눈이 이렇게 이렇게 뜨는데 뜰 때마다 약간 희번뜩하게 되잖아요. 너무 심취했구나. 아, 이게 살짝 천천히 뜨려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한 세 개 정도를 먹고 이게 계속 또 펜싱할 때 그 물기 때문에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한 다섯 개 정도 쓴 것 같아요. 이야 다섯 개 만에 끝내셨어요 그 그 씬을? 네. 이야 감탄사가 진짜 많이 나왔다고 했어요. 진짜? 네. 시기 씨가 그 예 이러면서 감독님이 감독님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데 그렇게 했다는 건 진짜 치명적이었습니다. 네. 예. 다행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2부 끝곡으로요. 저희 레드벨벳의 레인보우 헤일로 듣고 SML 레드벨벳 편 3부에도 계속 이야기 나눠볼 거니까요. 질문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연세태리 들어볼래 네가 찾아채지 않아도 웬디의 Young Street. 네, 웬디 Young Street 3부가 시작됐습니다. SM 아티스트가 진행하고 SM 아티스트가 게스트로 함께합니다. SM Live. SML 레드벨벳 편 저희 레드벨벳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들이 많네요. 육구이사님. 네, 예리 씨 알 속에 얼마나 들어가 있었어요? 다리 안 저렸어요? 궁금합니다. 다리 너무 저렸어요. 다리 너무 저리고 너무 덥고 그 안에 잘 보면은 핸드 선풍기를 들고 뒤에 숨겨놨고요. 땀이 나니까 이렇게 해놓고 다리도 저리고 거기서 못 나오게 하셔가지고 얼마큼 찍었어요 그때 그 아래서? 그냥 뭐 3시간 남짓 찍었습니다. 이야 3시간 그렇죠. 리스펙트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5029님. 네. 스프링퀸이어서 춘분 날인 오늘 컴백한 것도 계획 중 하나인가요? 근데 진짜 그 음력인 춘분과 바흐 선생님의 생일이 맞을 확률이 진짜 얼마나 될지 참 그러면 운명입니다. 네, 운명. 제가 운명이라는 단어 진짜 좋아하거든요. 스프링 퀸이 될 건가봐요. 그런가봐요. 딱딱 맞아 떨어지는구만. 아이고 네. 좋습니다. 또 정지호님. 네, 앨범 녹음하면서 이 곡이 제일 녹음하기 힘들었다 하는 곡이 있었나요? 아까 말씀해주셨잖아요. 언니 말씀해 얘기할 때 마지막 트랙. 네. In My Dreams. 아니면 아니야. 힘들지 않지. 힘들지 않지. For Me.
아, 백범이 그 가사가 잡힐 듯 말 듯한 잡힐 듯 말 듯한. 오 잘하는데요, 근데? 아 이게 빨리 하면 잘 안 돼. 잡힐 듯 말 듯한 잡힐 듯 말 듯한 잡힐 듯 말 잘 안 돼 맞아. 어렵습니다. 아, 역시 발음이 좋습니다. 아, 근데 타이틀곡이 진짜 힘들었어요. 아, 진짜. 맞아. 맞아요. 타이틀곡이 써야 하는 코러스도 너무 많았고 맞아요. 마지막 와. 3절에서 진짜 죽을 것 같죠. 떠올라가니까 맞아요. 맞아요. 진짜 쓰러질 것 같아요. 가성도 하는 게 너무 많아서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신동현님. 신동현님. 저희 땅속에 묻혀있는 장면이 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한 건지 궁금해요. 어 이거 땅속 아니잖아요. 땅속 아니고 물속이에요. 물속. 이게 그 명화를 저희가 하나씩 좀 따라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명화의 한 장면이에요. 네. 아니 그냥 이렇게 누워있었는데 네. 합성을 해주신 건데 아. 그거 원래 예리랑 저랑 바꾼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현장에서, 아. 현장에서 바꿨어요. 아 근데 괜히 바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명화를 어, 너무 예뻤어요. 네. 원샷이잖아요. 아니, 원샷. 죽은 것 같죠. 아, 아니야 조이 씨가 해서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명화를 오마주해가지고 산 거여서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네. 네. 그리고 또 0598님 네.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연 언니랑 승환 언니 오늘 커플룩인가요? 보라 보고 있는데 엄청 눈에 띄네요. 다른 멤버들 옷도 너무 예뻐요. 아니 이거는 제가 말하는데 제가 먼저 입었어요. 저 핑크색 제가 먼저 입었어요. 인정? 아, 요즘 핑크가 좋으신가 봐요? 저 오늘 계속 핑크 입었어요. 그러니까요. 어 맞네. 진짜. 어. 핑크 리본 하지 왜 안 했어요? 그니까요. 핑크 리본 저희 엄마가 악세사리 좀 하라 그래가지고. 아 진짜요?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엄마가 계속 너는 왜 헤어 액세서리를 안 하니? 그래서 아 엄마 머리띠는 피 안 통하고 머리 이거 삐는 너무 귀찮아 이랬는데 엄마가 아 엄마 소원이다 저희 엄마 소원을 이뤄드렸습니다. 제가 그 리본 한 거 처음이에요. 보셨 아까 보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룩이 다 있잖아요. 예뻤어요.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그 리본을 헤어쌤이 제 헤어 언니가 그 여기다가 리본 달고 오라고 옆에다가 리본 끝까지 가져가라고 했는데 떼봤습니다. 예예예. 아 근데 멤버들이 저희들 멤버들 다 사복들 다 예쁩니다. 오늘 저희 세상의 모든 색깔들 다 채웠어요. 흡수를 했네요. 진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주 화려하네요. 예, 예. 이제까지 왔던 게스트분들 중에 제일 화려한 것 같아요. 색감으로써. 어 이거만 보면 포함해서 이 우리 다 이네요 진짜. 색감으로 우리 다 아이잖아요. 맞아. 아인데. 5487님. 네 5487님. 저번 라디오 때는 콩국수 드셨는데 오늘은 무엇을 드셨나요? 아 콩국수! 네, 나 라디오 때 말씀하시는 거는 네, 뭐 드셨죠? 오늘은 오기 전에 먹었다고 또 본도시락, 제육 도시락 먹었습니다. 제육 도시락, 다른 분들은? 저는 닭 도시락 먹었어요. 아, 언니는? 저는 불고기였나? 불고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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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리 씨? 전 스테이크요. 저는 닭가슴살 키토김밥 먹었습니다. 이야, 땡초에다가. 아, 네. 이거 맛있어. 네, 저희 다 다양하게 먹습니다. 네. 7622님,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연 언니 이번 앨범 웨딩드레스 입은 컨셉이 유난히 많던데 이동할 때 불편하진 않았나요? 비하인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있죠, 많죠. 아, 이거 혼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 맞아요. 특히 그 자켓 때 입었던 핑크색? 그 핑크색 코랄 그 드레스는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네. 저희 이동을 할 수가 없고 왜? 저희들이 촬영이 끝나자마자 스텝 한 네 분 다섯 분이 언니한테 달려가요. 언니가 이동이 불편하니까 어. 그리고 그 막 분수대 올라가 있잖아. 에이. 그러면은 이제 발이 안 보인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그러면은 스태프분이 제 발을 이렇게 옮겨다줘. 맞아 맞아. 발이 어디 어디인지 모르니까 찾아주시고. 네. 불편했죠. 에이. 근데 예쁘게 나와서 다 예쁘게 나왔습니다. 네. 4573님. 네 느낌이 안무 느낌이 안무나 맞추실 때도 힘들 것 같은데요. 아 같은데요. 뮤비 찍을 때 가장 NG 많이 낸 멤버는 누구일까요? 우리 어, 사실 이번엔 뭐, 많이 없었다 네. 그죠? 아 그래요? 안무 틀린 있었나? 사람도 별로 없었어. 어, 안무 그치? 없었어요. 안무 많이 없었고 본인 개인 거 잘 찍으셨나요? 네 뭐 네. 순조로웠어요. 아 저는 제 거 개인 찍을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 개인 갑자기 뭔가 확쿵 떨어지는 걸 표현해서 넘어지듯이 막 이렇게 하래요. 저 그런 CG 막 이런 거 없는 걸 하는 게 힘들거든요. 와이어 타서 큰 딸기가 있다 생각하고 막 잡으래요. 헤엄치래요. 현타 와가지고. 아 그게 힘들었어요. 진짜. 아 이거 저, 없는데 있는 걸 하는 거. 저도 앞에 다 없었어요. 근데 너무 잘하던데 조이 씨는? 아,
정희 씨 너무 잘하던데요? 아, 진짜요? 감탄했어요. 네. 뭐 저렇게 하는 거구나. 되어 갔습니다. 네. 예. 황선일님. 네, 황선일님. 조이 씨 덕분에 운전 안내 잘 받고 다녀요. 티땡 네비의 목소리가 나오죠? 야, 조이 씨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또. 오, 몰랐어요. 들어주세요. 네, 전 인터넷에 뜬 거 네, 조금. 제가 안내해요. 우리가 운전을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몰랐어. 오, 어떤 몰랐어요. 식으로 예를 들면. 잠시 후.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이런 아, 목소리 너무 좋으니까 황홀하겠네요. 예. 7713님, 슬기님 지난번 퀸덤 활동 때 나오셨을 때는 이끼생 마스크 착용하고 나오셨잖아요. 네. 이불까지 초록초록 하시던데 이제 그 이끼생 마스크는 다 쓰신 건가요? 그러게요. 요새 베이지 마스크 쓰세요? 베이지 다음에 검정색을 쓰거든요. 아, 베이지 위주로 말하는데? 아니 그게 어쨌든 슬기 씨 근데 저 화면 보면은 거의 하나예요. 아, 이거 나 올 것 같아. 여기 이게 V라인 잡아주기. 아~ 아니 그게 어쨌든 지금 더 심해졌잖아요. 예, 근데 예, 그 예. 마스크는 약간 일회용 더 얇은 면이어서 맞아 맞아 뚜껑으로 바꿨습니다. 아 베이지 네, 잘 어울립니다. 벽돌과 하나가 된 아 얘랑 네 잘 어울립니다. 네. 네. SM의 레드벨벳 편 코너 속의 코너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멤버들과 제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 성향이 얼마나 잘 맞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름하여 Feel My Member. 텔레파시 게임 형식이고요. 네. 지금부터 두 개의 제시어를 가지고 저와 멤버 한 명씩 동시에 대답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찍먹 대 부먹. 하나 둘 셋 부먹. 오케이. 틀리고 맞았고 앉은 순서대로 왕복을 할 건데요. 멤버당 두 번 총 여덟 번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여섯 문제 이상 통과하면요. 통하면 오늘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추첨을 통해 치킨을 마구마구 쏘도록 하겠습니다. 단 실패하면 땡. 선물은 없습니다. 제가 잘해야 되네요. 네. 참고로 일부러 반박자 늦게만 하면 바로 땡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다들 이해 되셨나요? 네. 네. 준비되셨을까요? 네. 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조이 씨. 계획 대 즉흥. 하나, 둘, 셋. 즉흥. 오케이. 아니, 자, 조이, 이거 나중에 얘기하나요? 지금 얘기해도 돼요? 오케이. 슬기 씨 바다 대 산. 하나 둘 셋 바다. 오케이. 아이리 씨 짜장 대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오케이. 예리 씨 문자 대 전화. 하나 둘 셋 전화. 오케이. 다시 예리 씨 뜨아 대 아. 하나 둘 셋 아. 아이리 씨 소나트 대 보라트. 하나 둘 셋 소나트. 오케이. 슬기 씨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루키 대 피카보. 하나 둘 셋 피카보. 마지막 조이 씨 유산균 대 비타민. 하나 둘 셋 유산균. 진짜 여섯 개 맞췄나? 여섯 개 이렇게 해서 총 여덟 문제 중에 여섯 개 통했습니다. 아, 청취자 여러분들께 치킨을 쏩니다. 이야. 제가요 첫 번째 조이 씨 질문은 제가 그 계획으로 하고 싶었어요. 네. 옛날에 제가 조이 씨가 일할 땐 계획적이지만 평상시 땐 즉흥적이지 않나요? 즉흥적이긴 한데 네. 계획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죄송합니다. MBTI가 어떻게 되셨죠? 그럼 J인데? INFP인데 아, 그래서 제 동생들도 분명히 INFJ일 거다 하는데 아, 검사를 해보면 P가 나와요. 약간 저는 J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J 그러니까. 느낌이 있어요. 저는 삶을 잘 살기 위해 계획을 하는 사람이어서 네. 하지만 즉흥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계획이 편해요. 저 계획 얘기하려다가 저번에 아 근데 전 그냥 평상시 때는 즉흥적이에요. 약간 이걸 들었던 것 같아서 맞아요. 즉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또 틀린 게 있었습니다. 네. 보라트와 소나트. 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언니 보라트 알아요? 네가 맨날 하는 거 아니야? 사진. 맞아요. 나디아 오, 안 해? 난 언니 보라트 말고 소나트 알 것 같아. 소나트로 했거든요. 아, 보라트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 맞아. 여기 있어요. 네. 언니 잘 몰랐어요. 이제 알지만 원래 몰랐잖아요. 그죠? 보라트? 네. 너가 몰랐잖아. 얘 이상하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하지 우리가 전부터 보라트 하세요 하면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아니, 이렇게 했어.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 몰라. 누가 이렇게 했는데? 나 이거 안 했어. 아니, 보라트 이렇게 했어. 이거 나 이렇게 안 했어. 아 이거야? 이거 나 이렇게 잘해. 이거 있을걸요. 사진 찾아보면 있을걸요. 아 그래요? 네. 찾지 마세요 여러분. 찾지 마시고. 찾아야지. 아 찾지 마시고. 아, 일단 언니 보라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치킨을 쏩니다. 당첨자는
저희는 방송 끝나고 선곡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도 듣고 오도록 할게요. 이번에 저희 신곡 그 수록곡이죠. 레드벨벳의 Bamboleo. To the left, to right, I sway all night. To the left, to right, I feel the fight. To the left, to right, I come alive. 노래 듣고 왔습니다. 레드벨벳의 Bamboleo. 문자가 또 와있죠, 조이 씨. 네, 김종준님께서 퇴근길에 운전하면서 새 앨범 트랙 순서대로 정주행했는데요. 저는 밤볼레오가 제일 좋더라고요. 운전하며 듣기 딱 좋은 시티팝 사운드에 시간대도 해가 질랑말랑하면서 거리에 조명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몸을 흔들면서 리듬을 타고 있으니 주변에 불빛들이 살짝 흔들려서 음표처럼 보이는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죠? 아, 우리는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INFP신가? INFP일 것 같아요. INFP일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노래가 진짜 좋아요. 맞아요. 특히 드라이브 하면서 듣는 노래인데 진짜 좋잖아요. 면허는 없지만 매니저분들 차 타고 가면서 저는 음악을 꼭 듣거든요. 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좋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운이 좋은 것 같아서 한 문제 더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 여섯 문제 이상 통하면 피자! 우리 예리 씨가 지금 피자를 드시고 싶으시대요. 피자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새 앨범 기념으로 팍팍 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이 씨부터 가도록 할게요. 조이 씨, 여름 대 겨울. 하나, 둘, 셋. 여름. 시기 씨, 네. 수록곡 밤볼레오 대 굿, 뱃, 어글리. 하나, 둘, 셋. 밤볼레오. 아이린 씨 치킨 대 피자. 하나 둘 셋 피자. 예리 씨 민초 대 반민초. 하나 둘 셋 민초. 다시 예리 씨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 덤덤 대 짐사람. 고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덤덤. 본인 얼굴 중에 어디가 더 예쁠까요? 우리 아이린 씨 왼쪽 대 오른쪽. 하나 둘 셋 왼쪽. 세기 씨 아 바흐 대 베토벤. 하나 둘 셋 바흐. 마지막 조이 씨 feel the rhythm. 하나 둘 셋 feel. 진짜 잘한다. 만장일치. 이야. 이렇게 해서 총 8문제 중에 8문제 통했습니다. 성공했고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피자 쏩니다. 야, 제가 진짜 이건 좀 자신 있었어요. 너무 잘 맞추는데? 네. 너무 잘하네요. 근데 우리 또 다 알았어, 그죠? 그래요? 서로도 맞아, 좀 알지 않았어요? 맞아. 진짜. 아, 너무 좋습니다. 기분 너무 좋네요. 네. 우리 박서연님, 슬기 언니 곰돌이 하트 오랜만에 보여주세요. 아, 너였네! 너였네! 거봐! 우리 멤버 중에 있었잖아. 아, 내가 있구나! 뭐야? 아까 왜, 저희가 왜 아닌 척해? 맞아, 이 머리 위에 하트 이게 누가 했죠? 뭔가 이게 하트가 아니라 그 곰돌이 기우는데 곰돌이 하트 이건 거예요. 아, 실기 씨였습니다. 여기 웃긴 거 있어요. 네, 뭐예요? 그 김소은 씨가 네. 슬기 언니 목격담 중에 슬기가 맞다 아니다로 두 분이 투닥대다가 결국 슬기 언니가 웃으면서 사인해줬다는 썰이 있는데 언니도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신다면 언니 시점에서의 당시 상황이 궁금해요. 맞아요? 아, 근데 이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야, 저 슬기 아니야? 레드벨 슬기 아니야? 아, 야, 무슨 소리야? 아니야. 이런 슬기가 네. 이런데 있을 리가 있냐? 야, 얼굴 맞아요. 딱 봐도 슬기 아니야. 아, 잠시만요. 아니, 근데 얼굴 다시 봐봐. 아니야, 슬기 아니야. 여러분, 슬기 아니잖아. 최근에 제가 엄마 아빠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네. 거기서 직원분이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데 혹시 엄마한테 혹시 제가 생각하시는 그분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분? 네, 근데 저희 엄마가 아마 맞을 거예요. 아니 나도 진짜 웃겼던 게 제가 저희 집 근처에서 네. 이제 저희 집에서 나와서 네. 이제 이렇게 공원 같은 이런 길이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을 이제 쭉 걸으면 이제 여기 뭐 카페 거리도 있고 뭐 음식점 거리도 있고 이렇게 네네네. 나오는데 제가 이제 밥 먹으러 이제 길을 걸으러 집에서 나와서 네. 걷고 있는데 네. 우리 집 앞에 벤치에 앉아서 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슬기 씨가. 저랑 제 친구랑 진짜 깜짝이야. 씨랑 같이 그 비슷하잖아요. 거리가 사는 곳이 저희 가는 사는 곳은 비슷하지만 네. 그래도 뭐 그 무슨 동 무슨 동은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 집 앞에 와서 맞아요. 저기 빵을 왜 드시고 있었어요? 아니 애가 벤치에서 애가 진짜 깜짝 놀랐어. 거리 감성을 되게 좋아해요. 네 개성 네,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치 그치 벤치에 앉아서 감성 중요하다. 친구가 같이 이렇게 쉬다가 빵 사면 먹어야지. 예림이가
어, 당황스러웠어요. 뭐야? 왜 여기서? 알아봤네요. 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 얘기 들었습니다. 귀엽네요. 우리 9652님 하나 읽어주세요. 네, 예린님 영스트리트에 벌써 세 번 출연하셨는데요. 기분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세 번이에요. 제 멤버들 중에. 어, 최다 출연이네요. 그러니까요. 어. 어, 저는 이제 너무 이제 뭐 저기 저희 집 갔고 네. 이제 뭐 제가 DJ를 한번 네. 뭐 네, 물려받아보겠습니다. 9176님의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9176님. 네, 9176님 아직 무면허인 완디에게 면허 경험자인 조이 아이린 슬기 씨가 조언을 해준다면 진지해요. 와. 제가 라디오를 하면서 면허를 꼭 딸 거다라는 얘기를 한 집. 100번 이상 한 것 같거든요. 네. 2022년도에 매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조언을 좀 해주세요. 일단 말보단 실천이 알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다른 분들 조언해주세요. 예. 어, 근데 그 인터내셔널 라이센스 있지 않으세요? 그거를 제가 연습하느라고 못하고 왔어요. 아, 갱신이 안 됐어요? 네, 16살 때부터 운전면허를 딸 수 있어서 차근차근 해야 되는 건데 아. 딱 다시 마지막 시험을 볼 때 그거를 못 보고 와가지고서 아 그래서? 네네네. 조언 어떻게 네. 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저 운전 안 해가지고 아직 못해요. 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언니는? 언니 운전 진짜 잘해요. 베스트 드라이버. 네, 진짜. 저요? 조언요? 조언이요? 네. 어, 진짜로 근데 면허를 따야 뭐. 알겠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해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자들 만나봤고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SML 레드벨벳 편 벌써 아 어떡하지? 마칠 시간이에요. 멤버분들 네. 어떠셨어요? 아쉬워요. 진짜 아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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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영스 가족분들께 끝 인사와 활동 계획 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분씩 우리 조이 씨. 네, 어 이렇게. 어 영스트리트에 저 벌써 저도 세 번째더라고요. 세 번째 맞아요. 네, 세 번째 왔는데 역시나 우리 웬디 언니의 영스트리트는 너무너무 포근하고 어?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뭐야? 네. 그렇잖아. 그래서 저희의 첫 활동 이번 앨범 첫 활동을 이 웬디 영스트리트에서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어 저희 이제 건강하게 열심히 잘 활동할 거니까 앞으로 많이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슬기 씨. 아니 진짜 시간이 우리끼리 그냥 막 이렇게 떠들었을 뿐인데 그쵸. 그것도 너무 재밌게 떠들었을 뿐이지 이렇게 시간이 후리쩍 지나간 게 너무 신기할 그쵸. 정도로 진짜 재밌었고 우리 또 웬디가 너무 대단해 보이고 아유. 어깨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도 내가 이해해줄게 진짜 잘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친구로서도 너무 뿌듯하고 좋네요. 그리고 이렇게 또 진짜로 어 수영의 말대로 첫 시작을 웬디 라디오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언니가 마무리 할까요? 예리 씨부터 할까요? 어, 네. 네. 어, 네. 저도 이렇게 저희 Feel My Rhythm을 우리 웬디 언니 라디오에서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우리 팬 여러분들과 우리 멤버들과 이제 앞으로 남은 활동을 행복하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언니. 네, 어 정말 오늘 웬디랑 같이 이렇게 라디오에서 재밌게 떠들다가 가잖아요. 네. 힘을 또 얻은 것 아유, 같아요. 또. 정말. 힘 팍팍 줄게 팍팍. 어. 네 이렇게 재밌게 앞으로 남은 활동도 이렇게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모두 건강하고 우리도 건강하고 러비들도 건강하고 어, 영스트리트 청취자분들도 다 모두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따뜻하네요. 저도 지금 멤버들이랑 지금 다 같이 하는 거는 완전히 두 번째잖아요. 네.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고 더욱더 든든하고 그 멤버들이 마지막 소감을 얘기해 주는데 막 우리 웬디 언니부터 시작해서 우리 웬디 막 웬디 막 하니까 약간 좀 울컥했어요. 감동입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멤버들
그래요? 네, 사랑합니다. 그럼 4부. 저는 이 네 분 보내드리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필마이리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